안녕하세요. 콩지의 뜨개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잎무늬를 이용해서 나름 리얼한 느낌의 파인애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무늬뜨기를 하기까지는 아직 능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더 쉬운 버전의 파인애플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짧은 뜨기와 한길긴 뜨기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뜨기 연습용으로도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실은 헤라울이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3호입니다. 실의 색상 번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노랑 몸통 부분부터 떠보겠는데요. 나중에 잎사귀를 떠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뜨기를 시작할 텐데요. 자, 도안을 봤더니 팔각 원형뜨기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짧은 뜨기를 8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리를 조여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기둥코를 세워주시는데요.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 단입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 단의 기둥 사슬은 세 코라고 했죠?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세 코씩 떠줍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에서는 이 기둥 사슬도 한 코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코에는 벌써 한길 긴뜨기 한 코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이첫 코에는 나머지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해서 기둥코까지 총 3코가 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3코를 떠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둘, 셋. 해서 한 구멍에 한길 긴뜨기가 세 코가 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두 코를 떴는데 한길 긴뜨기가 여섯 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섯 코도 모두 각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자, 같은 구멍에 둘, 셋. 다음 코도 보시면 마지막 코가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세코 떠주신 다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빼뜨기와 기둥코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기둥코가 초코가 되기 때문에 이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자, 어느 코가 머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맨 처음 한길 긴뜨기를 했던 이 몸통이 보이시죠? 이 몸통의 위쪽에 있는 사슬이 두 번째 코의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첫 코의 머리 사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둥 사슬에 머리코에 바늘을 넣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단은 그렇게 바늘을 집어넣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슬에 정면에 바늘을 넣어주시는데요. 요한 가닥을 거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 아래에 보시면 뒤에 있는 점선 모양까지 같이 걸어서 결국 바늘에는 두 가닥씩을 걸어서 빼뜨기로 연결.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사슬이 어엿한 한 코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원형뜨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굳이 코를 확인해 보자면, 자, 처음 8코에서 각 코마다 3코씩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한길 긴뜨기의 전체 코수는 3824 해서 총 24코입니다. 각 코마다 3코씩 코놀림을 제대로 쭉 해왔다면 굳이 이 코스를 세어볼 필요도 없이 24코가 딱 들어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 옆면뜨기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코 늘림이나 코 줄임 없이 그냥 각 코마다 한 코씩 쭉 평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의 원통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기둥을 세워줘야 되겠죠? 한길 긴뜨기의 기둥은 사슬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기둥코, 즉, 초코가 떠진 상태고요. 자, 다음 코. 여기 보시면 한길 긴뜨기 몸통 보이시죠? 그 몸통 위에 있는 아이가 머리 사슬이요. 이 머리 사슬에 두 번째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래서 사슬을 잘 찾아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해서 두 코에 한길 긴뜨기가 떠진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코에 각각 한길 긴뜨기를 쭉 1대1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머리 사슬. 자, 모든 머리 사슬에 한길 긴뜨기를 한 코도 빠짐없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 옆으로 빼뜨기가 보이고, 그 위쪽으로 기둥 사슬이 세 코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슬, 이 아이가 기둥코의 머리 사슬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면에 바늘을 넣어서 두 가닥을 걸어준 다음,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보시면 첫 단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단도 한길 긴뜨기 단을 넣어주시는데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기둥코를 세워주는데요. 사슬이 3개. 하나, 둘, 셋. 기둥과 동시에 첫 코가 떠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머리 사슬을 찾아서 여기 한길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둥은 기둥끼리, 한길 긴뜨기는 한길 긴뜨기끼리 잘 짝을 이루어서 사이좋게 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코 모두 각각 1대1로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마지막 코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머리 사슬에 안길 긴뜨기가 닿았다진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빼뜨기와 기둥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둥코의 맨 위에 있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두 가닥을 걸어준 다음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기둥코의 머리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통뜨기 다섯 단이 모두 떠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 코주림을 해줄 차례인데요. 자,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코 모아뜨기가 보이시죠? 그 말은 세 개의 코를 딱한 코로 줄여주시는데요. 먼저 기둥을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세 코씩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처음 코를 줄일 때 여기 보이시는 하나, 둘, 셋. 이 아이들을 세 코로 모시고 줄이는 경우가 있으신데 첫 코는 바로 이 기둥 사슬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코줄임은 여기 있는 세 개의 코가 아니라 바로 여기 기둥 사슬부터 하나, 둘, 셋. 이 아이들을 한 코로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한 코가 떠진 모습이고 나머지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떠 주시는데요. 자, 한길 긴뜨기를 하다가 머리 만들기 직전에 멈추고 다음 코도 역시 머리 만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세 코를 동시에 모아서 세 개의 코를 하나로 줄여진 모습입니다. 자, 첫 코줄임을 이해하셨죠? 한길 긴뜨기는 이 기둥 코도 한 코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렇게 세 코를 한 코로 줄여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보이시는 대로 여기 있는 세 코를 하나로 모아 떠주시면 되는데요. 한길 긴뜨기를 머리 만들기 직전까지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머리 만들기 직전까지 자, 세 번째 코도 머리 만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때 바늘에 걸린 모든 실가닥을 동시에 떠서 머리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코, 보이시죠? 한길 긴뜨기를 머리 만들기 직전까지. 세 코를 머리 만들기 직전에서 멈춘 다음에 한꺼번에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당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곳씩 모두 같은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마지막 세 코가 남아있죠?
동시에 당겨주시고, 이제 자, 이 새꼬를 모아뒀던 머리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도 빼뜨기로. 자,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의 몸통이 모두 떠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솜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가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집어넣어준 다음에 솜을 이렇게 핀셋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솜을 채워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길 긴뜨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에 비해서 이 조직들이 성기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 숭숭이죠. 그래서 솜을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여기 이 공간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서 모양이 안 예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들이 늘어나지 않는 선까지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파인애플의 몸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줄기를 떠서 여기에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줄기 부분은 짧은뜨기를 길다랗게 한 단만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도안을 봤더니 사슬이 7코로 시작을 했네요. 자, 그래서 매듭을 만들고 사슬을 7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방금 일곱 번째 코 뒤에 있는 점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점선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나머지 코도 모두 사슬 뒤에 있는 점선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7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줄기 하나가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방금 했던 작업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일곱 번째 코 뒤에 있는 점선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점선에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7코의 점선 모두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 사슬 보이시죠? 뒤에 있는 점선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서 두 번째 줄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줄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 그리고 실을 끊을 때는 살짝 여유 있게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줄기가 모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그라들고 뒤틀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끝을 바늘에 끼우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놓고, 자, 이 실을, 자, 여기 사이로 통과를 시켜주시는데요. 자, 바늘이 지나가는 코는 어느 코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 바늘이 들어가기 쉬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주워서 통과를 시켜주시는데요. 보시면 마침 이 옆으로 코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늘을 끝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이 아이가 휘지 않고 자, 빳빳하게 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7개의 줄기 모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실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자꾸 실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7개 모두 세 실을 연결해서 하려면은 실 가닥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아래쪽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금 통과했던 실들 사이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실을 아래쪽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 코한 가닥은 실이 걸리게 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두 번째 줄기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실 사이를 통과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아래로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때 맨 위에 있는 가닥 하나만 실을 이렇게 건네서 자, 이 코드 사이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 예쁘게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덟 줄기 모두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덟 줄기 모두 심지심기가 끝난 상태고요. 이 아이는 매듭을 살짝 지어준 다음 이제 이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먼저 한 다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통과해 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한 다발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매듭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심플한 파인애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름 쉬운 버전의 파인애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이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설마 망고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상급자용 파인애플에 비하면 살짝 밋밋하긴 하지만 딱 봤을 때 파인애플 같이 생겼으면 성공이죠, 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만들다 보니 이런 디자인으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아이도 나름 귀엽죠? 처음엔 이 아이를 초보자용으로 소개를 할까도 했지만 아무래도 배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 초보용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또 연속 세 번이나 파인애플을 올리자니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미나게 될 뜻이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